어떻게 애들한테 표현하냐면, 한번더 아, 우리 집에 이런 애들이 없거든. 그렇게 연습 안 해서 그래. 풀러가서 안 됐어요. 팔 봐봐. 팔도 뒤로 많이 가는 것 같지 않냐? 제가 봐봐. 제가 팔이 갔지. 저거 팔이라는 거야, 저거. 저건 속이 아니야. 그래서 자꾸 스윙을 하는 거야, 저렇게 되면. 쭉 팔을 휘두르잖아. 그러니까 드랍은 많이 휘두르고 퍼트는 조금 휘두르고 퍼트를 조금 휘두르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는 거야. 저게 일정치가 않단 말이야. 계속 흔들리지.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더 해봐요, 진아. 봐봐. 저 봐. 팔이 가지. 다시 팔이 나오잖아. 근데 지금 그래요. 팔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. 저게 제일 불안하단 말이야. 불안정하고. 그러니까 퍼팅은 못 맞을 거야. 거기서 좀 더 거기서 거기서만 거기서만. 그쪽에서. 네. 봐봐. 팔을 잡으면 이게 얼마큼 올라가니 인지가 엄청 올라갔지. 근데 얘도 지금 팔 자체가 많이 올라간 거 아니니? 네. 이렇게 낙지 좀 잡아. 이게 좀 많이 올라갔잖니. 그리고 숙여야 되면은 이건 놔두고 여기를 이렇게 숙여서 이게 땅에 닿을 때까지 땅에 닿잖아 이렇게. 가만있어. 가만있어. 이제 뭔가 좀 해봐봐. 근데 아무도 손목 움직이지 마. 너무 높아, 손목. 해봐. 얼마나 그렇게 많이 왔던 거야? 샷할 때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잖아. 퍼트할 때 이렇게 오른손은 이 손 바닥에 들어가잖아. 체가 이렇게 그처럼 너무 양손이 똑같잖아. 오른손과 왼손이 똑같아. 너가 체가 이렇게, 이렇게 잡았지.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이 여기 써야 될 체가 여기가 있으니까 좀 나아졌네. 펴봐. 좀 아까도 훨씬 나아졌네. 달라지는 거야? 응. 가만있어 봐야 돼. 자, 이제 대충 봐야 되죠. 일단 놓지, 움직이지 마, 일단. 가만있어 움직이지 말고. 그리고 이제 봐. 스톱만 가만히 있다가, 또 필요한 만큼 스톱만 했어야지,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쳐야지, 이렇게. 가만있어. 하나 정도는? 쳐봐. 별도 없는 사람들 다. 좀 낫지. 그래도 저쪽이 엄청 크지. 그래도 저쪽이 엄청 크지. 내용이 이런 내용이 돼야 돼. 저쪽이 너무 이게 봐봐. 이렇게 컸던 거야, 내가 이렇게.